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 우리 양도세입니다. 그죠? 그는 지난 시간에 우리 했죠. 그죠? 양도소득세. 예. 그 양도소득세에서 공부하는 거, 그죠? 여기 끊어가지고. 양도하면은 과세대상. 요 양도의 개념 OX 알겠죠? 소득 하면은 양도 차익 세율 그죠? 여기 세금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은 비과세다. 여기 2년이라 하는 거는 보유기간 보유기간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그리고 비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죠? 여기 우리 양도소득세. 그럼 여기서 이제 기타 뭐 조금 추가하면 되고. 그죠? 요거. 알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했죠? 그죠? 과세 대상. 몇 개였죠? 다섯 개, 뭐죠? 예? 예? 부동산, 또 뭐죠? 권리, 예, 주식, 또 기타 자산, 그리고 파생상품, 그죠? OX 했었죠, 그죠? 양도로 보는 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거, 그죠? OX. 예. 요 두 개 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그럼 오늘은 이제 요거. 양도 차이 요거 해볼게요. 양도 차이. 예, 이 부분은 교재 한번 보세요. 일단은 그 양도세 그 교재 보시면은 예, 양도 차익은 저기 나오네, 그죠? 307페이지, 306쪽에 있습니다. 306페이지. 그 306쪽에 보면은 양도 차익 그거 나오죠, 그죠? 306쪽에 양도 차익이다. 그 양도 차익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죠?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다. 그게 양도 차익이잖아, 그죠? 5천, 그죠? 여기 양도 차익이다. 여기 뭐죠?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여기 양도 차익이잖아. 이게 뭐죠? 양도가에. 이거는 취득가에. 요거는 예? 양도 차익. 그 여기 어떻게 나왔죠? 5천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마이너스 뭐? 시작. 양도가액 마이너스 양도 취득가에. 그죠? 시작.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에. 그 양도 차익이다. 그죠? 그러면은 양도가액에다가 그죠? 취득가액을 뺀 거. 요게 양도 차익이다. 그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보유시의 비용이 있죠. 그걸 뭐라 하죠? 자본적 지출. 요걸 빼잖아, 그죠? 요것도 공제해주고, 팔 때 또 비용 들어갔다, 그것도 공제해주죠? 그걸 뭐라 하죠? 양도비, 그죠? 요걸 전부 빼고 나면은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양도 차이. 그죠? 원래 이제 요것만 빼면 되는데,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서 빼주겠다 이겁니다. 그죠? 보유시의 비용, 팔 때 비용, 그 취득시 비용도 빼주죠? 취득할 때 비용, 보유시의 비용, 양도시 비용 모두 빼는데, 그럼 요게 보유시의 비용을 무슨 비용이라 한다? 저기 뭐라 했죠? 자본적 지출. 팔 때 비용 뭐라 하죠? 양도비. 취득 비용 어디가 있죠?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속에. 알겠죠? 예, 취득시 비용 여기 포함되어 있고,
보유시의 비용은 자본대 지출이다, 그죠? 팔 때는 양도비, 요거 빼고 나면 양도 차익. 알겠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3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받죠? 그걸 뭐라 하죠? 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알겠죠? 요걸 뺀다. 3년 이상 보유했다. 그걸 우리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한다, 그죠? 다 같이 시작.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한 번 더 시작.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거는 몇 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해주죠? 3년. 그죠? 3년. 이거 뺀 걸 우리는 요거 양도 차익하고 말을 구분해야 되겠다. 그죠? 뭘 한다? 양도 소득. 요렇게. 이제 양도 소득이다. 요렇게 하죠. 그죠? 요 금액에다가 250만 원 공제해주죠? 250만 원 공제해 줍니다. 그걸 뭐라 하죠? 기본 공제. 그렇죠. 그렇죠. 기본 공제. 근데 원래 이제 말은 양도 소득 기본 공제를 합니다. 알겠죠? 여기에다 이제 우리 양도 요 소득 요 소득에다가 250만 원 뺀다 이 말입니다. 양도 소득 기본 공제. 뭐 줄여서 그냥 기본 공제를 하기도 하고 250만 원 빼 준다. 요래 빼고 나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과세 표준. 요 과표에다가 세율 곱한다. 그죠? 세율. 요래 곱한 요게 세금 납부할 세금이다. 요게 바로 양도세. 이 산출세.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은 공제 받죠. 그죠? 만약에 이미 내가 미리 낸 게 있으면은 빼 주고 그거 떼돼가지고 만약에 안 냈다, 그죠? 가산세가 있으면은 딱 플러스 될 거고, 또 감면을 받는 게 있으면은 감면도 빼지겠죠, 그죠? 요걸 빼고 나면은 이제 이게 확정세액, 납부할세액. 요걸 우리가 이름을 산출세액이다. 요게 이제 납부할세액이다 합니다. 요걸 빼고 더하고, 이거 빼야 되고 더하고 빼고, 그죠? 요게 이제 확정세액이라 하죠, 그죠? 이건 참고로 얼마 되고. 예, 요거는 얼마 이상 그랬죠? 3년 이상. 요거는 얼마? 250만 원. 그죠? 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거는 요거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를 해주는데 요거는 이제 물가가 올라간 것만큼 공제해 주는 겁니다. 1년에 몇 프로? 아니지. 1년에 3%. 1년에 3%. 알겠죠? 1년에 3%씩입니다. 알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3년 이상 그랬습니다. 이게 1년 단위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1년 단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1년 단위로 나눠가지고, 그죠? 1년에 3%입니다. 그러면은 10년 이상이면 몇 프로? 30%. 요게 이제 최대. 15년도 30%, 20년도 30%입니다. 알겠죠? 그럼 9년 이상 몇 프로? 예? 27%. 8년 이상. 알겠죠? 그죠? 요거는 21%. 15%, 12%. 뭐 3년 이상 몇 프로? 9%잖아, 그죠? 요거는 10% 해줍니다, 이렇게. 첫 해는, 예, 1을 대가 10%, 그죠? 그리고 이제 3%씩. 알겠죠? 이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다. 아, 그래서 요거는, 요거 최소 3년 이상이 돼야 된다, 그죠? 3년 이상. 기본 공제는 보유기한에 관계없죠. 이거는 무조건 해줍니다. 그죠? 이거는 250만 원. 다 해주는데, 요거는 모두 공제해주죠. 그런데 이걸 갖다 우리는 세등분 합니다. 이렇게. 기본 공제는,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묶어서 250만 원. 공제. 주식. 묶어서 250만 원 공제.
파생상품 묶어서 250만 원 공제. 알겠죠? 이렇게. 예. 요걸 1년 기준합니다. 1년, 최 1년 내에, 1년 안에 공개해준다. 그니, 다 해주는데, 딱 묶었어요. 250만원. 그럼 1년에 최대 몇 프로, 얼마 해주죠? 750만원이다. 그죠? 물론,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이거는 등기가 돼야 되고, 등기가 돼야 된다. 등기 안 되면 안 해줍니다. 이것도 등기가 돼야 되죠. 등기돼야 되고, 자, 그런데 요거 알아야 될 거는, 장기 보유, 우리 저 지난 시간에 잠깐 요거 볼게요. 과세 대상,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겁니다. 그죠? 다섯 개.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 파생상 있잖아. 그죠? 요 권리를 우리 나눠주죠. 그죠? 사용 권리 하면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그죠? 그리고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재개발 입주권, 그리고 아파트 당첨권 있죠? 분양권, 그리고 재개발 입주권, 청약 예금 정서, 등등. 그죠? 요,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데, 기본공제는 이걸 다 해준다. 다 해주는데, 요거 있죠, 그죠? 부동산, 권리, 요거 세 개를 묶어가지고, 요거, 잠깐 보세요. 요거 250만원, 요거 250만원, 이거 1번, 2번, 4번 요 묶어서 250만원. 알겠죠? 그 요거 250만 해주고 요거 250만, 250만 해준다. 그런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다 안 해줍니다. 뭐 해주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기본 공제는 다 해준다. 그죠? 다 해주는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뭐만 해주죠? 요거는 다르다, 그죠? 대상이.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 해줘, 요거. 알겠죠? 다른 건 안 되고, 알았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요거는 부동산하고 입주권만 해줍니다. 알았죠? 요거는 부동산하고 입주권, 이건 다 해주잖아, 그죠? 모두. 모두 해주고, 모두 해주되, 세등분해서 해주는 거고, 알겠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죠? 딱, 부동산과 입주권. 그거밖에 안 해줍니다. 알겠죠? 그 부동산에 토지와 건물이 있잖아. 그죠? 주택도 물론 들어가죠? 토지, 건물, 주택하고 입주권. 알았죠? 요것만 해준다. 부동산만 해준다. 틀립니다. 요것도 해줍니다. 알겠죠? 입주권까지. 요거. 대상이 다르구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비사업용 토지. 요게 토지가 들어가죠. 그죠? 비사업용 토지. 이걸 요것도 해줍니다. 공제해준다. 요게 작년부터 해줍니다. 알겠죠? 그동안 안 해주다가 비사업용 토지도 공제해준다. 알았죠? 기본공제 요것도 비거주자 있죠? 비거주자도 해줍니다. 알았죠? 비거주자도 해준다. 이렇게 가세요. 우리 법에 보면은 거주자에 대해서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그죠 기본공제 시행령에 보면은 또 하고 또 판례라든지 실지 비거주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게 법문에 보면은 거주자에 한해서 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요거는 잘 시험이 잘 안 됩니다. 나온 적 없지만은 실진 해줍니다. 알겠죠? 비거주자도 250만 해주고 있습니다. 알았죠? 다 해준다. 그죠? 비사면 토지도 해주고 그죠? 비거주자도 해준다. 알겠죠? 예.
해준다 하는 거 알고, 뭐 요 부분은 요렇게 딱 정리하면 끝나죠. 그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하고 기본 공제다. 자, 요거 차이점 보세요. 차이점 보면은 특별 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해준다. 그죠? 기본 공제는 보유 기간하고 관련 없죠. 이거는 관련 없잖아. 그죠? 무조건 해주는 겁니다. 그죠? 관련 대상이 다르다. 기본 공제는 전부 다 해주는 거고, 요거는 부동산과 입주금을 해준다. 알겠죠? 자, 이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기본 공제다. 됐고, 자, 우리 여기 나왔는 이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다. 그죠? 이 양도와 취득가액인데,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다. 그럼 5천 남았다. 그죠? 세금 내야 되죠? 요 1억은 실거래가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기준시가로 할 거냐, 뭐라 하죠? 실거래가죠. 요게 우리나라는 2007년도부터는 실거래가입니다. 2006년까지는 이걸로 했습니다. 기준시가. 이걸로 하다가 이게 원칙이고 예외가 바뀌었죠. 그죠? 2007년도부터 이게 원칙이고 예외고, 지금은 이제 이게 원칙이다. 그죠? 실거래가. 그래서 요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로 한다. 요것도 실거래가. 알았죠? 요것도 실거래가. 실제 지출액이다. 그죠? 실제 지출액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돈 나간 거니까. 그죠? 그럼 양도가액 우리가 10억에 팔았다. 내가 상가 건물 하나 팔았다. 그죠? 이걸 내가 살 때 얼마 줬느냐? 취득가액은 6억 주고 샀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선비가 들어갔다. 자본적 지출이 만약에 7천만 원 들어갔고, 팔 때 양도 비용이 만약에 3천만 원 들어갔다. 이런 경우에 양도 차익이 얼마죠? 예? 양도 차익은. 예? 다 빼면 되죠? 다 빼면 되잖아. 그죠? 빼면 얼마죠? 3억. 3억이죠. 그죠? 3억. 실무에 가면은 거의 이렇습니다. 알겠죠? 양도 차익 계산이 간단하죠. 그죠? 예. 양도에서 빼면 되는데, 뭐. 그죠? 이런 비용들 빼면 되잖아. 그죠? 필요경비. 다 빼면 됩니다. 근데 실무는 우리가 이제 간단한 이런 거고, 우리가 이제 법에는 이제 이렇게, 그죠? 요 실무 쪽이 아니고, 법은 뭐냐 하면 특별한 경우,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잖아. 그죠? 이런 걸 명시해놨고, 또 시험은 또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예. 실무에 가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만 알면은 다 되지 뭐. 그죠? 거의 99%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법상에는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놨죠. 그죠? 특별한 경우. 아, 이런 경우. 이래가지고. 그 이제 이런 게 있었잖아. 그죠? 우리가 요 취득 시에는 실거래가로 해야 되는데, 요 금액을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 그죠? 요거. 그렇죠. 그죠? 취득가액을 알 수 없더라. 이런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사실 거의 없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냐고 그랬죠? 시작. 예. 매감 환기. 알았죠? 이런 걸 머릿속에 딱 기억 좀 하세요. 예. 다시 뭐라 했죠? 시작. 매감 환기. 알았죠? 매감 환기. 예. 매감 뭐죠? 매매 사례 가격. 그 3개월 전후에 유사한 물건의 매매 사례가요. 예? 예, 유사한 물건, 알겠죠? 매매 사례가이 없더라. 그럼 감정평가사가 뭐한 거? 감정한 가에, 그죠? 감정가에. 이거는 두 사람 이상의 감정이 됩니다. 요것도 없으면 뭐라 한다? 환상가에. 요것도 없으면 뭐라 하고? 기준시가. 그죠? 요렇게 하겠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예. 이거 모르는 경우는 잘 없겠죠. 그죠? 근데 이런 걸 정해놓은 겁니다. 법에서는. 매감 환기다. 그죠? 자, 이제 이건 알았다. 보세요. 그러면은, 그럼 만약에 요걸 알 수 없다. 그죠? 요걸 이제 찾아냈다. 요 유사물건 알았다. 그죠? 요 매매 사례로 한다면은,
그럼 양도가액은 실지가액으로 할까요? 매매사례로 할까요? 요금액을 요금액으로 한다면 요쪽은 뭐라 하죠? 그럼 이것도 매매사례 찾아내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대로 합니다. 실거래가. 알겠죠? 요거는 그냥 실거래 그대로 하고 요걸 감정가액을 한다면 요쪽은 뭐라 하고? 실거래가. 이거 감정한다고 이것도 감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실거래가 합니다. 알겠죠? 뭐 실거래가에다가 요거 빼면 되죠. 그죠? 양도 차익. 요걸 환산하면 요쪽은 뭐라 하고? 실거래가. 요걸 기준식으로 하면 요쪽 뭐? 아니고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 요거는 기준식으로 합니다. 알았죠? 왜냐 하면은 실거래가와 기준식은 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요 실거래가를 정할 때는 그죠? 요게 100%면은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요게 한 80% 수준으로 정합니다. 기준시가. 그러다 보니 이 차이가 많이 생기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요걸 기준시가로 하고 요걸 실거래가로 해버리면 이 차이가 벌써 20% 차이가 생겨서 시작하잖아. 그 양도 차이 굉장히 커져버리죠.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시가 할 때는 뭘 한다? 기준시가 해준다. 알았죠? 예. 이제 요거는 그대로 하고 요거만 알겠죠? 기준시가 할 때는 뭘 한다? 기준시가다. 자, 요것도 한번 보세요. 요거. 요거 모를 경우도 있다, 그죠? 요거. 그럼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 요거 모를 때도 있더라. 언제 모르겠죠? 이거는 이제 오래된 거 잘 알 수 없잖아, 그죠? 정빙 자료도 없다. 요거 모를 때도 있더라.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응? 오늘 팔았는데 오늘 모르겠다.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겠다. 좀 말이 이상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신고를 했는데 허위 신고를 말합니다. 세무서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경우. 알겠죠? 요금액을 내가 뭐 다운 신고했거나 업 신고했거나 양도가액을 줄였거나 높여서 세무서에서 요걸 인정 안 하는 경우다. 알겠죠? 그거는 뭐라 한다? 매감기. 그렇죠. 요건 요래합니다. 매감기. 환이 없죠? 그럼 요거는 뭐라 한다? 매매 사례. 뭐고? 감정가에. 요거는 환산이 없죠? 그죠? 환산 없이 바로 뭐라 간다? 기준시가. 아, 그 요거는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면 뭐라 하고 매감기로 가고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뭐라 간다? 매감환기다. 알았죠? 예. 그럼 이제 요거 알고 그 요런 가액들은 실거래가가 아니죠. 그죠? 요쪽은 실거래가지만은 그죠? 실거래가지만 아래는 실거래가 아니다. 그죠? 요거는 우리가 추산하여 결정했다. 추산하여 계산하여 결정한 거다. 이거 우리가 추계 결정했다 이런 표현합니다. 예, 법에 추계 결정한다. 이걸 추계 결정. 요래한 경우는 보세요. 요런 금액으로 우리가 하는 경우는 요거 인정 안 하겠답니다. 요걸 우리가 실거래가로 하는 경우는 요금액 그대로 공지해 주겠는데 이런 말하면은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요금액 인정 안 하고 요거 인정 안 하겠답니다. 요거. 요거 인정 안 하고 요런 금액으로 하는 경우는 부동산이면은 3% 그냥 빼줄게. 요거 대신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7% 공제해준다. 그리고 나머지는 1% 공제해주겠답니다. 알았죠? 예. 요거는 부동산은 3% 공제해주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7% 공제하고 나머지 기타 1% 공제해준다.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는 0.3% 공제해주겠답니다. 요금액에 취득가액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죠? 요거. 즉 말해서 요 취득가액 요 금액에다가 요래 공제해주겠답니다. 요걸 우리 뭐라 하느냐?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 한다. 요걸 우리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다. 다시 시작.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한 번 더 시작. 필요경비 계산 공제.
예, 요래한다. 자, 뭐, 이해는 됐죠, 그죠? 자, 다시 보세요. 요걸 우리는 추계 결정한다, 그죠? 결정하고, 요런 금액으로 하는 경우는 요 자본 지출이나 양도비 요 금액 인정 안 하고, 요거 대신에 3%, 7%, 1%, 부동산은 3%, 지상권, 전세권, 등기대임차는 7%, 남은 1%다, 그죠? 요걸 뭐라 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 알았죠? 자, 이해됐죠? 이해했죠? 그죠? 자, 이리 오세요. 내가 그죠? 요걸 모르겠더랍니다, 요거. 취득가액을 알 수 없더라. 그죠? 내가 얼마 주고 샀는지 오래돼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샀다. 옛날에 샀던 거, 그죠? 땅을 샀는데 얼마 주고 샀는지 알 수 없다. 이거 알 수 없더라. 그래서 요 실거래가를 알 수 없어서 매매사례, 감정가액 다 알아봐도 모르겠더라. 그런데 기준시가를 한번 알아봤다, 그죠? 요거는 증여한 거잖아. 국세청에서 요 증여한 거 알아보니까 여기 얼마냐, 요 기준시가 얼마냐 알아보니까, 그죠? 요게 5억이더라. 5억. 그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은 요 금액도 10억으로 하면 안 되고 뭐로 해야 되죠? 기준시가. 요거 알아보니까 요게 예 8억이더라. 기준시가가. 이 경우에 양도차익이 얼마가 될까요? 자, 다시 요거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기준시가를 알아봤다, 그죠? 5억이더라. 요것도 기준시가로 해야 되니까 알아보니까 8억이더라. 요때는 양도차익이 얼마가 될까요? 예? 상가 얼마죠? 네? 방금 저 설명했잖아. 네? 요거 요 설명 요 설명이잖아. 요 설명. 네? 그죠? 요거 이해했다면서. 네? 요거 이해했으면 이거 알겠지. 예? 네? 자, 보세요. 그럼 이때 이제 요걸 인정 안 한다 그랬잖아. 요걸 인정 안 하고 부동산은 몇 프로? 3%. 알겠죠? 아, 3% 빼주는데 요 금액에 3%. 알았죠? 5억에 3%니까 1,500만 원. 요 예, 취득가 요게 3%. 알았죠? 요 금액에 3%, 취득가액에 요게 3%. 기준시가. 알겠죠? 어, 그럼 끝났잖아. 그죠? 무슨 말 알겠죠, 이제? 빼면 얼마? 2억 8,500. 요렇게 계산한다, 이겁니다. 알았죠? 예. 아, 기준시가를 할 때는 요걸 뭐라 한다? 시작. 필요경비 계산공제. 요게 부동산이면 몇 프로? 3%. 지전등이면 몇 프로? 7%. 요 7%. 3,500. 나머지는 몇 프로? 1% 공제해준다. 알았죠? 그죠? 요렇게 계산한다. 요게 필요경비 계산공제. 알겠죠? 예. 자, 요거 이해됐다, 그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이 핵심이 끝났잖아, 그죠? 예. 요게 과세 표준. 우리 양도소득에서 가장 핵심 부분. 요거다. 뭐, 내가 어려운 거 없잖아, 그죠? 어, 실거래가로 하고, 요거, 요거. 매감 기다. 요쪽은 뭐죠? 매감 환기. 어, 요거, 그죠? 필요미 계산 공제하는 거, 요거. 이해됐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알겠다. 기본공제도 알겠다. 그죠? 됐습니다. 그죠? 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5억에 샀다가, 내가 5억에 샀다. 집을 하나 샀는데, 5억에 샀는데, 그죠?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다. 요걸 9억에 팔았다. 9억에 팔면은, 우리 9억은 고가주택 아니죠? 고가주택은 얼마죠? 9억 초과. 고가주택이라는 거는 9억이 넘는 거. 알겠죠? 9억이 넘는다, 그죠? 9억 초과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요 9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세금을 과세합니다. 그럼 만약에 1세대가 1세대 2년 보유했으면 4억이 남았지만은 요거는 고가주택 아닙니다. 그죠? 9억이 안 넘어서니까 요거는 비과세죠. 과세 안 한다.
여기 9억이 넘었다. 그러면 넘는 부분은 과세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죠? 요걸 9억 1원에 팔았다. 그럼 9억이 넘었으니까 그거 맞죠? 그죠? 과세하되 요걸 과세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과세 안 하고 요거 과세하는데 요 전체 비율만큼 과세합니다. 비율만큼. 그래서 요거 하나 제가 해드려 보세요. 뭐냐 하면은 숫자를 하나 기억해 버리세요. 8억에 샀다가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12억에 팔았다. 그죠? 12억에 팔았다.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죠? 4억, 4억이죠. 그죠? 4억인데, 그럼 요 4억인데, 요 중에서 얼마를 과세한다? 3억. 그렇죠. 3억을 과세합니다. 예. 그런데 그 3억이라는 거는 12억에 대한 3억을 말합니다. 계속 요리합니다. 보세요. 12억 분에 12억 마이너스 9억, 이렇게. 알았죠? 자, 시작. 12억 분에 12억 마이너스 9억. 요렇게. 요 9억을 빼고. 그러면은 요 양도가액에서 9억을 뺀 것만큼. 알겠죠? 요게 얼마죠? 12분의 3. 그죠? 요 약분하면 얼마? 4분의 1이죠. 4억에 4분의 얼마 나오죠? 1억. 요게 양도 차이. 요거 세금 내라. 요거 세금 부과하겠다. 이겁니다. 알겠죠? 예. 그럼 우리가, 자, 다시 보세요. 요 9억이 넘으면 고가주택인데 9억 넘는 부분이 3억이지만 3억을 과세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죠? 얼마를 과세한다? 1억을 과세합니다. 그럼 1억이 어떻게 나왔죠? 요렇게 해서 나온다. 그죠? 양도 차익에다가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 알았죠?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주택을 내가 5년 이상 보유했다. 5년 8개월 보유했다. 5년 넘었죠? 그죠? 5년 넘었다. 3년이 넘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계산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야 되죠. 3년 넘었으니까 빼줘야 되잖아. 그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야 되잖아. 그죠? 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뺄 때는, 자, 보세요. 보세요. 고가주택일 때는 1년에 8%씩 공제해줍니다. 1년에 8%. 몇 프로? 8%. 알았죠? 그러면은 5년 이상이니까 5면은 8% 하면은 5, 8이 40. 40%를 공제해줍니다. 그럼 1억에 40%면 얼마가 되죠? 4천만 원이죠. 이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고가주택은 8% 공제네. 하나 더 있다, 그죠?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8% 공제해준다. 1년에 8%입니다. 따라서 3년 이상은 8%니까 3, 8이 24 공제. 4년 이상은 4, 8, 32%, 5년 이상은 40%, 6년 이상은 48%, 7년 이상은 56%, 8년 이상은 64%, 9년 이상은 72%, 10년 이상은 80% 공제. 알겠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 두 개다, 그죠? 두 가지. 고가주택은 8% 공제해주고, 나머지, 부동산은 몇 프로? 3% 공제다. 알겠죠? 요거는 8% 공제해준다. 요거 하나. 그리고 여기다 이제 뺄 때 또 기본공제 250만 빼면 되죠. 그죠? 요래서 계산하면 됩니다. 요게 우리, 고가주택이다. 고가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 공제해준다. 알았죠? 그죠?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두 가지다. 그죠? 3% 공제하는 거 있고, 8% 공제가 있는데, 고가주택인 경우는 8% 공제다. 그럼 이 부분이 다 정리됐습니다. 그죠? 여기 끝났다. 알았죠? 그죠? 여기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그럼 이거 이제 우리 조금 추가할 게 뭐냐 하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있죠? 그죠? 여기 있는 우리가 취득시의 비용, 보유시의 비용, 양도시의 비용,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그죠? 여기에 이제 따르는
자본 지출이 뭐가 있는지, 양도비가 어떤 거 있는지, 이런 비용들. 이런 비용들 한번 잠깐 알아보면 되죠. 그죠? 이런 필요 경비, 비용. 그리고 하나 더, 요게 이제 세율 구조. 그죠? 세율. 요거 잠깐 먼저 세율부터 한번 볼까요? 요거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세율. 보세요. 요 부동산과 권리 쪽, 그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은 6에서 40%입니다. 그 교재 한번 볼게요. 세율표를 한번 보세요. 그 뒤로 가봅니다. 그 양도소득세 세율표. 그 세율표는 331쪽에 나와 있네요. 그죠? 331쪽에 그 양도세 세율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예, 그 필요한 부분, 어이, 제가 이거 잘못했네. 42%인데, 6에서 42%입니다. 예. 2년 이상은 그 교재 40%고 수정하셔야 됩니다. 42%, 6에서 42%다. 알았죠? 1년 이상은 40%. 2년 미만.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50%. 등기 안 하고 팔면 70%다. 미등기는 70%. 이게 우리 부동산 권리에 대한 세율 구조입니다. 알았죠? 예. 그런데 단, 집, 우리 주택이죠. 아파트. 요런 주택이나 입주권이죠. 그죠? 요거는 조금, 예, 보유기한이 조금 이제 줄어들죠. 그죠? 1년 이상만 보유하면은, 1년 이상만 보유하면은 기본 세율입니다. 6에서 42%.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은 40%. 물론 미등기는 70%. 그죠? 미등기는 70%. 그런데 여기에서 조정지역 있죠. 예, 요 주택인데 이 주택이 조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 그죠? 있으면은 2주택, 조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은 2주택 이상, 2주택이면은 10% 할증과세 붙습니다. 3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면은 20% 할증이 붙죠. 그죠? 20% 할증이 붙고. 요 부동산에서 또 하나, 여기 하나 추가할 거는 비사업용 토지 있죠. 비사업용 토지도 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여기도 할증과세가 10% 할증된다. 요게 할증 10%, 20%. 알았죠? 2주택은 10%, 3주택은 20%, 비사업용 토지는 10% 할증. 요게 세율 구조. 기타 자산이 있죠. 골프 회원권 같은 거. 요거는 보유기한에 관계없다. 6에서 42%. 파생상품은 이거는 5%. 이거는 시험에, 주식은 뭐 시험에 나온 적 없죠. 그죠? 나온 적 없는데 이거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대기업, 대기업 주식하고 중소기업하고 이렇게 구분해버립니다. 알겠죠? 대기업으로서 1년 이상 보유했다 하면 이거는 30%. 물론 뭐, 그죠? 요 30% 있고 또 25% 있습니다만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요 정도만 아세요. 1년 이상 보유했다. 1년 미만하고 1년 이상 이렇게 할게요. 1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보유하면은 30%, 1년 이상은 20%, 중소기업은 10%. 요거는 10%. 이렇게. 10, 20, 30. 뭐 주식은 거의 시험에 안 내죠. 그죠?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요게 우리 양도세 세율 구조. 5%, 5%. 5%. 파생 5%. 원래 20%인데, 예? 예, 75% 감면해가지고 5%만 냅니다. 예, 실제 내는 게 5%니까. 요거.
알았죠, 그죠? 예, 양도세 세율 구조다. 요래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그죠? 요게 이제 과세 표준. 알겠죠, 그죠?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 책에, 그게, 거기에 개정된 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6에서 40이 아니고 42%다. 요래 하나 메모해 놓으세요. 요거 하나 고치면 되잖아. 6에서 42%. 알겠죠? 6에서 42%. 요런 거. 6에서 42%. 알았죠? 6에서 40에 이제 한 구간이 돼 생긴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거잖아. 그죠? 1200만 원 이하, 4600만 원 이하, 8800만 원 양도 차이, 그죠? 이하, 1억 5천만 원 이하, 3억 이하, 5억 이하, 5억 초과. 이렇게 이제, 한 구간이 다 생겼죠. 그죠? 그래, 일곱 구간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여섯 구간이 여기 없다가 여기 하나 생겼죠. 그죠? 그래서 1200만 이하는 요게 기본이 6%잖아요. 요거는 초과 금액에 9를 더하면 15%. 요게 9를 더하면 24%. 여기는 35%입니다. 여기 38%. 여기 40%. 여기 42%. 5억 초과. 여기. 예. 그 여기 구간 하나 챙겼다 하는 거 아시고. 요래 이제. 자, 여기 이제 우리 양도 소득세 세율 구조다 보고 됐습니다. 그죠? 됐고. 요거 말면은 뭐 세율에서는 다른 거 없고. 네, 됐습니다. 잠깐,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양도세, 그죠? 계산하는 거.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자, 요거 잠깐 한번 깨보세요. 요거. 요거에 대한 비용들, 요 비용, 그게 나와 있는 거 한번 깨보세요. 책 한번 보세요. 교재, 돌아와서. 308페이지 한번 봅니다. 308쪽에, 그 308쪽에 보면은, 아래 취득가액이 나와 있죠. 308쪽에 그 취득가액의 아래 보면은 그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 제일 아래 보면은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동그라미 그 1번에 나와 있죠. 그죠? 타인으로부터 매입할 때 기업 취득세, 그죠? 뭐 등록세, 기타 비용 이런 걸 포함한다. 그죠? 이런 게 취득세 비용입니다. 취득가액에 포함하세요. 이 안에 보면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런 거 이런 것도 포함하세요. 알았죠? 포함한다. 그게 이자를 말합니다. 이자. 예. 다음에 디귿 보세요. 부당이익 계산에 의한 시가 초과액 불법행위로 인한 정상적인 시가를 초과한 금액이 있으면 당연히 초과하는 거는 제외해야 되겠죠. 그죠? 5억짜리를 만약에 뭐 7억이다 했으면 5억짜리를 7억 했으면 5억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2억은 제외한다 이 말입니다. 정상적인 시가를 초과한 금액은 제외한다. 제외. 알겠죠, 그죠?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쟁송, 뭐 소송이 생겼다. 그죠? 소송. 소송 비용 같은 거, 화해 비용, 이런 것도 포함한다. 그죠? 취득가에 포함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아래,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 그 이자 부분, 그죠? 포함했다. 그 이자 부분도 포함한다. 그 3번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내용이 이런 겁니다. 보세요. 내가 현금 주고 사면은 100원에 사고 이걸 할부로 사면은 130원에 산다. 할부는 이자가 붙으니까 비싸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현금 샀습니다. 현금 주고 샀다. 요걸 샀다가 150원에 팔았다. 현금 주고 100원에 샀다가 150원에 팔았다. 그럼 취득가액 얼마죠? 100원. 양도가액은 150원. 차익 얼마? 50원. 맞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할부로 샀습니다. 130원에 할부로 샀으면 치료가액이 얼마? 현금 100원짜리를 현찰 주면 100원인데 할부로 사면 130원짜리 내가 할부로 샀습니다. 할부로 130원 주고 샀다가 이걸 150원에 팔았다. 양 차익 얼마죠? 20이지. 현금 줬으면 여기 양도 차익이잖아. 할부로 사면 여기 양 차익 맞죠? 그죠? 요게 취득 가액이잖아. 양도 가액이고. 자, 이거 보세요. 여기에 30원이 뭡니까? 이자. 이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취득 가액에. 그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말로 해놓을 게네. 그죠? 그걸 고래 이해하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3번. 거기 동그라미 3번 있죠? 거기에 나와있는 게 바로 할부이자다. 그런 말입니다. 할부이자. 예. 알겠죠? 그죠? 예. 그 왼쪽에 있는 자 아래 다시 한번 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니언 한번 니언 니언 그 니언에 아래에서 니언 두 번째 있죠. 현재까지 하는 자금이 있죠. 그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보세요. 근데 그냥 여러분 그냥 이해하면 되는데 그것도 잠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겁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샀습니다. 그죠? 샀는데 오늘 내가 샀다. 그죠? 오늘 샀는데 얼마 주고 샀느냐? 이걸 100원에 샀습니다. 100원에. 100원에 샀는데 요 돈을 언제 주기로 했느냐? 3년 후에 주기로 했습니다. 대금은 3년 후에. 응? 3년 후에. 오늘 내가 1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대금 오늘 물건 사면서 대금 결제를 3년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건 100원 주고 산 거 아니잖아. 예? 그렇죠? 내가 물건을 샀는데 100원짜리 샀는데 그죠? 그걸 돈을 3년 후에 주기로 했습니다. 3년 후에. 그럼 100원 친 게 아니잖아. 그죠? 얼마? 이거 이제 한 70 정도 치겠죠. 왜냐하면 3년 동안 이자 생기잖아. 그죠? 이자. 그럼 이거 취득가액이 얼마죠? 100원일까요? 70원일까요? 70원입니다. 요거 요거 요게 취득가액입니다. 무슨 알겠죠? 그죠? 그러면 요 차익이 뭐가 생겼죠? 이자 생겼죠? 요걸 우리는 뭘 아느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랍니다. 알겠죠? 예. 그럼 우리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라 이랍니다. 예. 요런 거. 다음에, 그리고 됐고, 그죠? 감가상각비도 포함하고 뒤로 넘겨보세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3번에 가면은 자본 지출 나와 있죠. 그죠? 자본 지출. 보유 시의 비용이다. 그죠? 그 보유 시의 비용 밑에 한번 보세요. 박스 한번 보세요.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비용, 엘리베이터. 돈 많이 들어간 거죠. 그죠? 이런 거. 빌딩의 피난 시설, 복구 비용. 이런 거고. 다음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소송 마찬가지죠. 그죠? 예. 소송 있을 때 그 소송 비용, 화해 비용. 그리고 또 동그라미 3번. 그 3번에 보면은 마찬가지 뭐 수용되면서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뭐가 있죠? 소송 비용, 화해 비용. 그 소송 비용, 화해 그 다음 줄에 한번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지출한 연도에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산입된 것, 요 말뿐만 이해하면 되잖아. 그죠? 요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산입된 것, 무슨 말이죠? 요거는 양도 소득이 아니고,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산입했다는 거는 공제금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양도 소득이 아니고 말하자면은, 다른 소득이 있죠, 그죠? 뭐, 사업 소득이라든가, 종합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이런 소득세 계산할 때,
피로 경비에 산입됐다는 거는 공제받은 거, 공제받은 것을 갖다가 양도 소도에서 또 공제해주면, 해주면 이중 공제되잖아. 그죠? 그 이런 거는 공제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거는 뭐 한다? 제외. 한번 공제받았는데, 그죠? 다른 소득할 때 공제받았는데, 또 공제해주면 안 되죠? 그 이런 거는 제외한다. 그럼 읽어보세요. 그 지출한 연도 각 소득 금액 계산에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뭐 한다? 제외한다 되잖아. 그죠? 예. 다음에 4번 용도 변경 계량 또는 이용편을 위해 지출한 비용. 그리고 5번, 6번, 뭐 7번 나와 있는 거는 개발 부담금, 부담금입니다. 개발에 따른 부담금, 개발 부담금. 그거 보니까 또 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또 아래 보면은 박수는 뭐 수익자 부담금이 나오죠. 그죠? 이 금년부터 또 재건축에 대한 부담금이 생겼죠.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요런 거는 일종의 그 세금의 성격입니다. 조세의 성격인데 거기에 말하자면 불로이익이죠. 결국은 예. 이런 개발에 따른 어떤 그죠 말하자면 이익을 본 자가 일정 부분을 세금조로 내는 겁니다. 그 납부한 부담금이 있으면은 그것도 나중에 필요경비로 공지해 주겠다는 겁니다. 납부한 부담금이 있으면은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그 금년부터 이게 생겼죠. 그죠? 재건축. 우리가 집을 갖다 재건축 하잖아. 그죠? 재건축해서 만약에 이익을 봤죠. 요 이익에 따른 이제 초과 이익 생겼잖아. 만약에 1억짜리가 이게 올라서 그죠? 1억 뭐에 5천이 됐다. 5천만 원 남았죠. 여기에 대해서 뭐 몇 프로 세금조로 내라. 이게 바로 초과 이익 부담금입니다. 올해부터 또 이게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또 재건축 부분이 좀 둔화되죠. 그죠? 그 개발자가. 이게 다시 또 이게 예, 올해부터 또 적용됩니다. 그죠? 그 요런 게 이제 결국은 세금 성격이죠. 그죠? 정부에서 혼자 그 말하면 불로이익 생긴 걸 갖다가 좀 징수하겠다. 국고로. 아니, 그런 뜻입니다. 여기 부담금. 요 납부한 게 있으면 나중에 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음 뒤로 가서 312쪽에 그거 보면은 양도비가 있죠. 그죠? 팔대 비용. 그 팔대 비용 이런 비용이다. 일본에 보면은 증권 거래소다. 그죠? 주식 같은 거. 공정비, 뭐 인지대, 소개비. 그죠? 신고서 작성 비용, 뭐 등등. 요런 팔대 비용에서 뭐 공제해 주겠다. 뭐 이런 거는 뭐 그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취득시의 비용 이런 거, 보유시의 비용 방금 이런 거 그죠? 양도시 비용 이런 게 있으면 공지해 주겠답니다. 그 이런 게 이제 핵심이죠. 그죠? 요거 요거. 알겠죠? 다시 한번 보세요. 양도가액은 다시 뭐라 한다? 시작. 매감기. 취득가액 모르면 뭐라 한다? 매감환기. 필요미 계산금이 3개 있다. 그죠? 몇 프로? 3%, 7%, 1%, 3, 7, 1. 미등기는 몇 프로? 0.3. 장기 보유 특별 공제나 등기된 자산이다. 부동산과 입주권에 한한다. 그죠? 기본 공제는 모두 해준다. 그죠? 요걸 250만 원 해주고, 요거는 3배수, 3%. 고가주택은 8%. 1년에 8%씩 공제해준다. 알았죠? 그죠? 세율 구조는 이거다. 그죠? 예, 됐고. 이제 과세 표준까지 잠깐 쉬었다 할게요.